안녕하세요. 아르코 영상 크리에이터 조승민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 2023년 청년예술가 생애첫 지원사업 선정 전시였던 잠깐의 들뜸과 넓게 들이우는 파문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청년예술가 생애첫 지원사업이란? 청년예술가 생애첫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이며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현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겠다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2023년 올해까지 5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과연 제가 다녀왔던 2023년 지원사업 선정 전시 잠깐의 들뜸과 넓게 들이우는 파문은 어떤 전시였을까요? 영등포구 물레역을 골목에 위치한 작은 전시장 4-3 베타. 여러 가게가 가득한 골목들 사이 푸른 식물들로 둘러싸인 공간이라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가자마자 한윤진 작가님의 원인 감싸기라는 작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벨벳 천과 에폭시 레진을 사용하여 더욱 입체감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마치 무언가가 안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을 검은 벨벳이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작품의 제목이 더욱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2층에서는 최윤영 작가님의 돌아보았더니 뒤로 물러나는 바람만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선명한 색감을 가진 작품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사용된 색채와 디테일을 더욱 자세히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전시에서 기억에 남았던 점은 바로 전시 공간이었는데요. 아주 작은 전시 공간이었지만 외관부터 전시 공간까지 작품들과 온전히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고민하셨던 황지원 기획관님의 시선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이번 주말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 후원 전시를 관람하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럼 9월에 진행될 청년예술가 지원 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다녀왔던 전시장 4-13 베타에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김승현 작가님의 전시 너의 유령을 붙잡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김라연 작가님의 텍스트 풍경, 박정현 작가님의 트윈베드, 임가영 작가님의 수치심에 의해 인용된 동작들까지 9월에도 정말 다양한 청년예술가 생애첫 지원사업 선정 전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